절기상으로 차가운 서리가 내린다는 한로가 내일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강원 산간에는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해 뜨기 전 대관령 주변 마을 지붕 위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밤새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지붕과 유리에도 성해가 가득 끼었습니다. 손으로 긁으면 하얀 얼음가루가 일어납니다. 배추 잎에도 서리가 내렸고, 길옆 노란 꽃잎 위에는 이슬이 얼음 알갱이로 변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벽 작업에 나선 농민들은 밭가에 화토풀을 피워놓고 손을 녹여가며 작업합니다. 굉장히 저 초겨울 날씨 아주 그냥 굉장히 심한 것처럼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시는데 손이 곱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황덕불 좀 해놓고. 오늘 아침 대관령은 0.6도, 인근의 용평은 영하 0.4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과 대관령에선 올가을 첫 얼음과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설악산의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8일, 첫 서리는 열흘 빠른 것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내일도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도 11도까지 떨어져 오늘처럼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